일본 세계 1위, 한국 5위.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5위라는 사실에 일본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당장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 1위인 일본이 왜 하필 5위인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자 세계적인 스타인 BTS. 그렇다면 BTS를 가장 많이 소비한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아닌 바로 옆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동영상 팬덤을 분석한 결과 BTS의 뮤비, 공식 음악을 사용해서 제작한 콘텐츠, 가사 동영상 등이 총 151억 회가 재생되는 동안 이 중 20억 회 이상이 일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BTS뿐만 아니라 있지, 트와이스, 세븐틴이 국가별 유튜브 조회수 순위에서 일본이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음반 수출 금액 역시 2,427만 달러에서 2021년 2억 2,085만 달러로 급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이를 지켜보던 일본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일본도 한국을 배워서 세계로 진출하자, 두 번째 반응은 한국의 성공은 국책으로 돈을 써서 만든 허상이다. 첫 번째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 정연적인 일본 극우들의 반응으로, 그 이면에는 아시아 최고의 문화 강국인 일본이 한국에 밀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감정과 일본이 한국에 역정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국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티타임을 지금은 모든 영국인들이 즐기듯, 과거 양반들만 지내던 제사를 지금은 가정마다 제사를 지내듯이 문화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은 국가 단위로도 전파되는데요. 과거 한국 음악계는 일본 음악을 몰래 들여오거나 표절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POP이 일본 음악계로 흘러가면서 일본 젊은층들은 K-POP 스타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한일 합작 형태로 데뷔한 JO1과 INI에서 메인 래퍼 겸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 추루보 시온과 타지마 쇼고의 경우 온 가족이 BTS 팬이고 특히 어머니가 K-POP 아이돌을 좋아해서 내가 데뷔하는 것을 굉장히 밀어주셨다. J-POP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 내 관심사가 K-POP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듣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도 대유행이었다. 어머니가 90년대부터 K-POP을 들어왔고 핑클 팬이다. 난 중학생 때 엑소 영향을 받아 만약 가수로 데뷔한다면 K-POP 퀄리티의 음악, 댄스 등 K-POP 형태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한때 일본 음악을 표절하며 일본 아티스트를 동경했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 음악계에 영향을 끼치며 일본 젊은이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 기성세대와 달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본 기성세대의 경우 한국을 아래로 보고 한국의 제품을 무시하며 한국을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2001년 일본에 처음 진출하고 2009년 누적 판매량 1만 5천 대에 그치며 철저한 실패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가 비싸서, 수입 자동차라서, 일본 도로 사정에 안 맞아서 등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일본 시장에서 벤츠가 잘 팔리는 것을 보면 결국 문화의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 젊은층의 경우 K-POP을 통해 일본 아이돌과는 다른 화려하고 세련된 의상과 멋진 군무, 세계의 팬을 거느린 한국 아이돌의 모습에 반응을 보이며 한국 아이돌을 통해 한국의 제품과 한국의 역사적 입장, 한국을 알아가면서 한국 제품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K-뷰티 산업에서 글로벌 판매와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K-POP이라는 한류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K-POP의 영향을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K-POP을 통해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제품에 노출되고 한국 제품 소비에 거부감이 없어지면 이들이 곧 나이를 먹어 기성세대를 대체한 새로운 빅머니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적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K-POP을 견제하기 위해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 내부에서는 한일 간의 아이돌의 압도적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남자 아이돌판에서 압도적 승자였던 자니스. 이들의 방송가 파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니스 소속사가 아닌 그룹을 방송에서 배척하는 등 방송가의 압력을 가해 독점하며 컨트롤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과 SNS, 넷미디어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지상파 TV를 중심으로 구축한 자니스는 이들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시장 변화와 플랫폼 변화에 발맞춰 뉴 플랫폼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자니스는 2018년까지 진지하게 신경도 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 시장에 지나치게 익숙해진 나머지 갈라파고스화 된 것이죠. 이는 곧 이노베이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기존 시장의 이노베이션에만 주력한 결과 K-POP과 같은 글로벌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는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노베이션에 발을 내딛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기존 팬만을 보고 장사를 하던 자니스는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춤, 럭셔리한 뮤비를 앞세워 K-POP의 시장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일본 츠루보 시온과 타지마 쇼고처럼 2010년대 10대였던 일본의 소년 소녀들이 소녀시대와 카레에 빠지고 2020년대 성인이 되어서는 트와이스와 블랙핑크에 빠지고 나아가 J-POP이 아닌 K-POP에 도전하며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성공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자니스의 최대 약점으로 철저한 프로모션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운영의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아라시가 활동을 중단하기 전 해외 도전에 의욕적으로 만든 영어 앨범을 CD로만 발매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뮤비를 일본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등 꽁트와 같은 실태를 보였습니다. 일본 대형 기획사인 자니스가 이런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능력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일본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덩달아 한국 문화가 전파되자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오익들은 여전히 한국 K-POP의 성공을 애써 부정하며 J-POP이 더 대단하다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일본 오익들은 일본 아이돌들이 한국 행을 선택하고 기존 촌스러운 스타일 이래 화계의 수준의 안무 등에서 K-POP을 따라잡기 위해 K-POP스럽게 변화를 시도하고 미국 유학까지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젊은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문화 역전 현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됩니다.